순수함이 느껴집니다. 마을이 진짜 조그맣다. 소이작도는 80여 명이 사는 아담하고 소박한 마을입니다. 6월의 소이작도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은 많이 알려진 관광섬은 아니지만요. 여행객들을 위해서 둘레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섬을 많이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거겠죠. 네, 오늘 6시 내 고향 나가고 나면 또 많이들 찾으실 거예요. 네,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곳입니다. 이 비 오는 날에 산책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 맑은 날에 이 소이작도의 그 산책의 느낌은 어떨지 또 궁금해집니다. 날이 맑지 않아 살짝 아쉽긴 하지만 비 오는 날 산책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길이 잘 조성돼서 걷는 동안 전혀 지루하지 않았는데요. 걷다 보니까 정자 하나가 보입니다. 아, 할머니들 뭐 하세요? 비 오는데 여기서 작업해요. 무슨 작업? 이거 둥글레예요. 아, 이게 둥글레예요? 네, 이거 둥글레에서 차 뿌려 먹고. 둥글레 차 구수하게 좋죠. 아, 이 둥글레가 이 작도에서 많이 나요? 네, 많이 네? 나요. 천지예요, 천지. 여기가 이게 근데 이게 왜 많아요? 이게? 아, 이렇게 마을 어딜 가도 볼 수 있다는 둥글레. 이곳 어르신들은 둥글레로 차를 끓여 마신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좋아요. 복식 없으니까 이런 거 캐서 구워먹고 살았어요, 여기서. 아, 그냥도 드셨나 봐요. 그러면 여기가 이름이 이작도잖아요. 이작도. 네. 이작. 근데 왜 이작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전에는 이적도인데, 네. 해적도를 있을 때는 이적도였는데, 해적도를 쫓고 나서는 이제 이 작도로 배우는 거예요. 해적이 살았어요? 네. 예. 해적도. 이 섬에 해적들이 네. 살았어요? 네, 몰랐어요. 동네 사람도 하나도 몰랐는데, 그거를 어떻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동네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그 해적들 때문에 무서워서 나가질 못하겠다가 내쫓은 거예요. 여기 아니, 어디에 해적들이 있었구나. 네, 예. 어, 처음 알았어요? 어디서 들으셨죠? 어, 할머니한테 들었잖아요, 지금. 같이 들었잖아요. 할머니 눈썹 붓이 어디서 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 해적들이 은거했던 섬 소이작도. 어르신들에게 마을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들은 정보 하나, 이곳에도 명물이 하나 있다는. 분명히 이 길을 깔아놨을 때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볼거리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길 끝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이 바위. 에? 손가락 같아, 손가락. 이 바위가 마치 이렇게 검지를 피고 주먹을 쥐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처럼도 보인다고 한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손가락 바위를 구경하고 돌아온 선착장에서는 어디를 가는지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너희들은 어디 가니? 어디 가야 돼? 학교요. 학교가? 이 섬에는 학교가 없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네. 나가니까 네.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그렇죠. 십몇 년 전에 폐교가 됐어요. 너는 학급에 친구가 몇 명 있어? 저랑 같은 아이 없어요. 다 이제 일찍 학교를 들어온 애들이 있고요. 왜냐면 이제 급수가 작으니까 네. 거의 이제 두고 두 학급에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같은 가서. 동등한 친구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여기 학교가 없어? 폐교가 된 후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저씨의 겁니다.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큰 배를 타고 공부하러 가는 거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얘들은?